안녕하세요. 오늘 와플터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던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가야 할지,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빌립은 즉시 출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인 한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그가 있는 마차에 가까이 가라 말씀하셔서 가까이 가보니 그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냐 묻자 황당하게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냥 모른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겠냐 하는 말로 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역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좀 뜨끔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대사 속에서 오늘 주님이 빌립을 광야로 출동시키신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라고, 가르쳐 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에티오피아 고관 한 사람을 위해 바쁘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빌립을 보내신 주님. 그리고 마치 선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처럼 오늘 이 내시는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그날 바로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추측해 보자면 이 사람은 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인생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 목마름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떠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서도 말씀을 읽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복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열심히 드리는 예배와 말씀 읽기를 통해서도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SNS들을 보고 있으면 다들 왜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지, 그렇게 보이는 삶을 바라보고 있으면 또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한숨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SNS를 하다 보면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부지런히 좋은 곳을 데려가고 집에서도 똑소리나게 교육하고 깨끗한 집을 유지하고 식판에 빈 곳이 없이 반찬을 차려내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고 있으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뒤따라서 아이들을 향한 미안함과 또 제 스스로가 무능한 엄마같이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SNS 속 사람들의 행복하고 완벽해 보이는 삶에도 분명 제가 다 알 수 없는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채워지지 않는 빈 곳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마치 안정적이고 좋아 보이는 삶을 살던 이 재무장관이던 내시에게도 목마름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참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 싶은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성비, 능률적이라는 단어와도 멀게 일하시는 경우가 많죠. 오늘 말씀에서도 침례까지 받은 이 내시가 본국에 돌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 많은 이들을 돌아오게 했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뭐 그 뒤 결말은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안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저 이 목말랐던 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주님의 사랑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한 사람을 찾아가시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가신 한 사람이 참 많죠. 2주 전 설교에서 들은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한 사람,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기르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돼지 2,000마리와 바꾼 한 사람, 거라사 광인, 많은 군중 속에서 주목하신 한 사람, 삭개오, 그리고 많은 이들 중에서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즉 예수님의 부재에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찾아가시던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오늘 빌립과 4시의 만남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전히 그 사역이 끝나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늘날까지도 이 일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나를 통해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한 사람을 만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